요즘 제 영상에 가끔 이런 댓글이 달릴 때가 있습니다. 왜 당신은 한국을 까기만 합니까? 왜 한국의 나쁜 점만 자꾸 들추어내고 비판하냐? 이런 반발입니다. 자국 혐오를 부추긴다는 주장부터 심지어는 친일파 매국노라는 비난까지 나오죠. 어떤 국뽕 유튜버를 소개하며 애국심을 본받으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물론 제 글과 영상들이 소위 국뽕 유튜버들의 컨텐츠와 대척점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각종 과장은 물론 거짓까지 섞어가며 국뽕을 자극하는 그런 부류의 컨텐츠들을 경멸하기 때문입니다. 전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을 스스로 우물 안에 가두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정치관이나 역사관이 다른 분들로부터 오해를 사거나 심지어는 욕을 먹어도 꾸준히 소신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근간에는 뿌리 깊은 애국심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를 긍정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자부심을 느끼고 그 발전 가능성을 믿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것도 일종의 국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 신념으로 자리 잡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국뽕과 제가 한국을 까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에 관해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지극히 좌편향되어 있는 사학계와 대중매체가 퍼뜨리고 있는 소위 반대한민국 사관에 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대중들은 한국 역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피해자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역사가 곧 피해자의, 피동적 노예의, 오역의 역사인 것처럼 교육받았죠. 사악한 일제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하고 해방되자 이번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부 세력에 의해 분단이 되어 또 통치를 당하고 그 이후 남한에는 독재자가 등장해 국민들을 압제하고 이후에 민주화는 겨우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친일 기득권 세력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 그런 나라.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편견을 강화하는 각종 컨텐츠가 즐비합니다. 영화, 드라마, 예능부터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며 계속해서 이 반대한민국 사관을 머릿속에 심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말 그대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칭송받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불과 반세기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폐허에서 선진국이 되는 그런 위대한 발전을 이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망국이 된 조선, 그 구한말 시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 대중매체는 일제지배를 받기 전 조선이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였던 것처럼 묘사하지만 사실 조선은 썩을 대로 썩어 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9세기 말까지도 동족을 노예로 부리던 나라 조선은 신분제에 의해 그 누구도 열심히 살 이유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왕정체제는 조선 왕가와 그 주위 권력자들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었고 백성들의 개혁 의지를 수차례 짓밟았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자신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자유조차 얻지 못한 채 살아갔죠. 조선은 세계 이름에서 완전히 이탈한 미개국이 되었고 설령 일제가 아니었더라도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청이나 러시아가 승리했다면 그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아침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조선을 집어삼켰죠. 왕과 권력자들이 나라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조선 백성들은 망국노예 신세가 된 겁니다. 조선 왕과 양반들이 주인이던 시대에서 일본 천황과 정부를 주인으로 모신 신세가 된 겁니다. 오늘날 한국 대중매체는 이 시기 조선 백성들이 겪은 고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심지어 과장하고 거짓말까지 더해서 일제가 얼마나 사악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우리 조선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쌍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제의 지배는 부당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시기 우리 조상들이 마치 노예나 가축처럼 일방적으로 착취만 당한 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가의 압제에서 벗어난 우리 조상들은 그때부터 근대적 권리와 자유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삶과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조선 왕가에 충실한 백성 혹은 일본 제국의 황국 신민이기 이전에 위대한 개인들이었죠. 하루아침에 나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삶은 내가 전진시킨다는 그런 신념을 가진 생활인들이었습니다. 맨날 매맞고 괴롭힘 당하고 빼앗겨도 무슨 가축이나 노예처럼 군말 없이 계속 일제를 위해 일하던 그런 피동적인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일제를 악마화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을 모욕하는 선동을 하는 건 반애국적이고 반민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저 일제를 까기 위해서 자해를 하는 짓은 좀 그만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 여러 영상들을 제작했습니다. 혹시 일제시대 조선인들의 입체적 삶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재생 목록에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시리즈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역설적으로 나라를 잃은 이후에야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를 얻은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팔자를 바꾸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갑자기 해방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일제치하에서 그들이 불태웠던 삶에 대한 투지는 사그라들지 않았죠. 피를 타고 한국인들에게 이어졌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등장한 신생국 독립국 중 거의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해 나라를 세운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공산 세력의 침공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된 이후에도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산업화를 이뤄냈죠.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 산업화 시대를 거쳐 전 세계 선진국으로 우뚝 섭니다. 국민들의 밥 굶는 걱정이 해결되자 정치,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도 선진화가 이루어지죠. 주목받지 못했던 여러 권리와 자유 문제, 시대적 한계로 인한 권위주의적 정부 문제 등등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87체제로 민주화가 완성됩니다. 저는 이런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합니다. 세계사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애국심의 근간입니다. 어쩌면 제가 취해 있는 국뽕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바로 이런 대한민국의 특이성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 미니다큐 시대정신이라는 영상에서 지적했듯 지금 대한민국에는 시대정신이 끊겨져 버렸습니다.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그 다음이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이러니 민주화 시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집단으로 부상한 오늘날, 그들은 소위 민주화라는 걸 도구마로 만들어 오히려 반민주적 압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 상징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심지어 역사를 사법화하는 전체주의 독재국가 같은 면모까지 보입니다. 국가 권력을 휘어잡은 정치인들이 무엇이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올바른지 제멋대로 규정하며 국민들 삶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과 각종 법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의 범위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정치꾼들이 득세하고 생활인들이 외면당하는 시대.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내세워야 하는 시대 정신은 바로 자유화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그 이후 자유화의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한국을 까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줄곧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여러 병폐들을 지적해왔습니다. 이런 반성을 통해 여러 모순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정체 상태에 놓여있죠. 구한 말부터 시작해 오늘날 현대 선진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이 엄청난 역사를 쓴 윗세대들 앞에서 당당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제 몫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간 제가 영상으로 지적해온 여러 문제들에서 알 수 있듯 한국에는 아직 자유주의가 싹트지 않았습니다.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치인들과 국가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좌우 세력이 결탁해 정치 권력의 힘을 키워가며 대한민국은 거대 정부 이 한 방향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왔듯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선진국의 개인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권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 신념입니다. 이게 바로 제 애국이자 국뽕이고, 이게 바로 제가 내 나라 한국을 까는 이유입니다. 우원재였습니다.